31강 한번 풀어보자. 혹시 이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드니? 전사 클래스가 있어야겠다. 근데 요거는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E를 눌러. 엔터 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져. 이렇게. 다른 곳에다가. 근데 귀찮잖아 이러면은. 그래서 요거는 같은 클래스 못 만드나? 전사를 만들게. 됐지? 그 다음에 요거 봐봐. 뭐가 있어야 돼? 나이가 들어가야 돼. 어, 그러면 뭐 해야 돼? 왜 인트인지 알겠니? 네. 그치? 나이는 정수니까. 그 다음에 요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 여기부터 좀 어렵잖아. 네. 그치? 근데 여기서 이거를 넘어가는 게 어려운데 이게 나이잖아. 네.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는 맞다는 거 알겠니? 네. 그치?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 일단 만약에 네. 이렇게였으면은 new 활이잖아. 네. 그럼 무슨 리모컨이 만들어지지? 활 리모컨. 뉴 전사는 뭐야? 전사 리모컨. 네. 이건 뭐야? 활 리모컨. 네. 이해되니? 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저장된다고? 뉴 전사. 전사 리모컨. 네. 그치? 네. 그니까 여기다 뭐라고 쓴 거야? 전사라고 쓴 거야. 이해되니? 네. 여기 인트라고 쓰면 될까? 안 돼요. 그러면 사과라고 쓰면? 안 되죠. 그럼 여기 사과 리모컨 들어가는 거야. 맞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여기에는 무슨 리모컨 들어가? 활 리모컨 들어가지. 네. 그렇다면 여기를 인트라고 하면 될까? 안 돼요. 뭐라고 해야 될까? 전사라고 하면 될까? 자, 생각해봐. 전사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이야? 전사라고 쓴 게 무슨 의미야? 전사라고 쓰면은 그 전사라고 쓴 게 왜 네. 전사라고 쓴지 알겠니? 여기서 그러니까 전사 클래스에 속해 있다. 그치. 뭐 그런 것도 있고 간단해. 옆에 있는 게 변수잖아. 네. A 전사라는 변수는 전사랑만 연결 가능하다. 이해되니? 네네. 다른 말로 요 변수에는 뭐만 들어갈 수 있어? 전사? 요 변수에는 뭐가 들어갔죠? 전사 안에 있는 그러니까 전사, 전사 연결... 리모컨이 들어간다. 네, 리모컨. 연결이 맞는데 정확히 말하면 전사 리모컨이 꽂히지 여기. 이해되니? 네. 그럼 왜 전사라고 해야 돼? 이렇게 한번 잡아. 이렇게 해놨어. 네. 자, 이렇게 돼 있어. 뭐라고 쓸래? 저는 전사라고. 근데 그 전사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뭐야? 근거가 뭐야? 왜 전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A 전사가 거기에 일단 요거 봐봐. 네. 요게 실행이 돼야 되는데. 네. 그랬을 때 인트라고 썼어. 정답이야? 네. 아니요. 근데 왜 정답이 아니야? 속성이 같은. 그치. 그건 뭐냐면은 인트라고 쓰면은 A 전사에는 정수밖에 못 담아. 네. 근데 뭘 담아야 돼? 전사를. 리모컨을 담아야지. 네. 이게 이렇게 하면은 알지? 전사 객체는 네. 저게 생기고 리모컨이 오는 거야. 네. 전사 리모컨을 담아야 돼. 전사 리모컨 담으려면 당연히 뭐라고 쓰면 돼? 전사. 알겠지? 네. 자. 근데 이렇게 했어. 네. 자, 아니다. 내가 여기 이렇게 해볼게. 여기 이렇게 해볼게. 네. 자, 이것만 보고서 여기 들어갈 거 맞춰봐. 맞출 수 있겠니? 그럼... 네, 그럼 인트... 왜 인트라고 판단했어? 왜냐면 정수를 담으려면... 20을 보고서 그렇게 판단했지? 네, 네. 자, 그럼 여기도 맞춰봐. 무기니까... 그럼... 잠깐만, 봐봐. 네. 너 아까 요거 판단할 때 네. 이 이름을 봤어? 이걸 봤어? 그 20을 봤어요. 나이라는 걸 봤어? 안 봤지? 아니요, 네. 나이라는 게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정답이 달라져 안 달라져? 같아요.
근데 너는 지금 이걸 봤어. 그렇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자, 너가 인트라고 판단한 건 뭐야? 이게 아니야. 변수명은 이건 뭐 어떤 규칙이 없어. 이거는 그냥 네 마음대로 짓는 거야. 뭘 보고 인트라고 판단하는 거야? 이거 보고 판단하는 거지. 자, 이거에 속으면 안 돼. 어? 자, 여기에 내가 물음표를 써놨어. 뭐라고 쓸래 여기? 활? 일단 그럼 활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뭐야? 활이 속하는 그게 활이니까 좀 어렵지? 그렇다면 한번 이거 한번 도전해 볼래? 요걸 인트라고 판단한 근거는 뭐야? 저기 그 20이 그러니까 나이를 표현한 게 인트. 나이에 20을 저장하기 때문에. 맞지? 네. 자, 그러면 A 무기에는 지금 이걸 보니까 뭐가 저장돼? 거기에는 활이 저장되죠. 아니지. 활은 객체잖아. 객체는 변수에 저장될 수가 없어. 자, 여기 전사 저장되나? 근데 이제 전사라고 썼으니까 전사가 들어갈 것 같지, 느낌이. 네. 전사가 들어가? 아니요, 리모. 무슨 리모컨? 저 뉴 전사. 뉴 전사가 아니라 전사 리모컨이다. 네, 전사. 뉴 전사를 하면은 뭐가 만들어진다? 전사가 만들어지고. 네. 그 리모컨이 들어가잖아. 네, 네. 다시 한번. 자. 사과라고 해서 사과. 네. 여기 뭐 들어가? 사과 들어가겠지? 네. 아니지, 사과 리모컨이 들어갔어. 네, 사과 리모컨. 헷갈리지 되게? 왠지 그러니까 사과라고 하니까 사과 리모컨이 들어가잖아. 요거에 속으면 안 돼. 네. 자, 여기 뭐 들어가? 전사 리모컨. 그렇지, 여기 뭐 들어가? 사과 리모컨. 자,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했어. 혹시 이것만 가지고서 이게 실행되게 하려면은 여기다 뭐 넣어야 될지 알 수 있겠니? 사과가 들어가야죠. 아니지, 사과 리모컨이 들어가야지. 사과 리모, 아 맞아, 여기? 네. 왜 사과가 들어가야 돼? 그 왜냐면은 이 A 전사 2를 그 새로운 사과에 그걸 만드는 거니까. 그 상위 거가 사과가 돼야 되는. A 전사 2를 새로운 사과로 만드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잘 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A 전사 2라는 변수야. 네. 변수라는 게 알겠니? 네, 네. A 전사 2에 사과 리모컨을 넣고 있잖아. 네. 이게 되니? 네. 그러려면은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사과. 사과라고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여기 이제 int k가 20이야. 내가 여기다가 한번 설명해 볼게. 여기다가 나는 int라고 쓸 거야.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지금 k라는 변수에 30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k라는 값에 30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int라고 써서 int라고 쓴다. 아, 그럼 되게 간단하지. 그러면 활이라고 넣어야겠네요. 그치? 자, 그럼 봐봐. 요걸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해야 돼. 자, 좀 어려워. 요걸 보니까 A 전사 2에 사과 리모컨을 넣는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라고 쓴다. 그 이유는 여기 사과라고 쓴 건 뭐다? 정말 사과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A 전사 2에 사과 리모컨이 들어간다라는 뜻이잖아. 네. 여기다 전사라고 쓴 건 뭐야? A 전사 변수에 전사 리모컨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뜻이잖아. 네. 그럼 마찬가지로 자, 그치. 한번 해볼까? 여기에 뭐 넣어야 돼? 인트.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뭐지? 20. 나이라는 변수에 20을 넣기 때문에. 네. 자, 그럼 여기는 뭐 넣어야 되지? 활이요. 그치. 근데 무기인데? 여기 속으면 안 돼? 네, 그럼 변수니까. 그치. 그렇다면 A 무기에 뭘 넣길래 무기에다 활이라고 써야 되는 거야? 그 활 리모컨. 그렇지. 그럼 여기 무슨 뜻이다? 활이라고 쓰는 건 뭐다? 여기 안에 활 리모컨 들어갑니다 라는 뜻이잖아. 네. 된 거야. 정답이야. 자, 근데 뉴 활을 하려면 무슨 클래스가 필요해? 활 클래스. 그렇지, 활 클래스가 필요하겠지. 그 다음에 그럼 F11 눌렀을 때 문제 없잖아, 그치?
뭐야 문제 있네? 아, 두 개 썼으니까 문제 있지. 자 근데 문제는 뭐야? 여기 뭐가 들어가요? 칼도 있네? 이해가 되니? 그러면 잘 봐.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칼 리모컨. 그럼 일단 뉴 칼이니까 뭘로 필요해? 글래스. 아 이건 무조건이지.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칼? 자 보이니? 이렇게 하니까 어때? 여기가 지금 잠잠해졌지? 네. 이게 무슨 뜻이야? A 무기는 A 무기란 변수에는 칼 리모컨만 들어갈 수 있다. 네. 이해되니? 네. 근데 갑자기 얘가 왜 불만을 표현하고 있지? 변수 이름이 똑같아서. 아니야. 변수 이름이 똑같은 게 아니라 똑같은 변수야. 네. 이게 이름이 같은 다른 변수가 아니라 똑같은 변수야. 네. 이해되니? 네. 앞에 거가 덮어 써줘서. 그게 아니야. 간단해. 봐봐. 칼이라고 썼지. 그럼 여기 뭐밖에 못 들어가? 칼 리모컨이지. 칼 리모컨. 이제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네. 어려워 이거. 이거는 사실 빨리 캐치를 해야 돼. 네. 절대로 객체가 들어가지 않아. 칼이라고 하면은 칼 리모컨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뭘 넣고 뭘 넣으려고 하는 거야 지금? 활이야. 아니지. 활 리모컨. 활 리모컨. 활 리모컨이야. 자, 돼 안 돼? 안 돼요. 자, 요건 돼 안 돼? 돼요. 왜 되지? 얘는 무슨 변수야? 칼 변수잖아, 그치? 칼 타입의 변수잖아? 그럼 칼 리모컨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네. 이건 돼. 여기까지 하겠니? 네네. 그럼 칼이라고 쓰면 누가 좋아해? 얘가 좋아하겠지? 네. 그럼 활이라고 쓰면 어때? 그러면 위에 거가 좋아하겠지? 네. 그럼 뭐라고 써야 둘 다 만족할래? 칼과 활을 포함하는 개념이 떠오르는 게 있니? 무기? 이해가 되지? 칼이라고 쓰면 이게 뭐야? 칼만 연결될 수 있잖아. 네네. 활이라고 쓰면 뭐야? 활만 연결될 수 있잖아. 네. 그럼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무기라고 하는 거야. 무기라고 쓰면 뭐야? 뭐만 연결 가능하다? 무기만 연결 가능하다. 네. 네가 봤을 때 칼은 무기야? 네. 활은 무기야? 네. 무기지. 일단 여기다가 이렇게 썼다는 건 뭐야?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일단? 활이랑 칼을 클래스가 일단 필요하다. 네. 그렇지? 근데 네가 봐도 네가 상식으로 봐도 여기는 뭐밖에 못 들어가? 무기 리모컨밖에 네. 못 들어가지. 즉 여기에는 뭐만 연결돼? 무기면 연결 가능하다는 뜻이야. 네. 지금 활을 연결하려고 하는 거지. 너도 알 거야. 이제 활을 넣는 게 아니라 활을 네. 뭐야? 연결하려는 행위잖아. 네. 이건 뭐야? 칼을 연결하려는 행위잖아. 네. 근데 왜 안 돼? 그 무기 클래스에 안 들어가 있어. 그렇지.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자바는 활이 무기라는 것을 몰라. 네. 칼이 무기라는 걸 몰라. 알려주는 행위가 뭐라고? 상속. 아, 네. 이해돼? 네. 자, 실행해볼게. 안 되지.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 네. 그러면 오류가 없다는 뜻이야. 이해되니? 네. 자 이제 왜 이렇게 나왔는지 알겠지? 왜 무기야? 맞춰봐. 설명해봐. 왜 무기여야 돼? 왜냐면은 무기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변수에 들어갈 게 이제 적용이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그 맞아 적용의 문제가 생기지 맞아 리모컨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이제 활이나 칼이나 이런 게 이제 무기라는 이제 증명이 안 되니까 맞아 익스텐즈를 써서 속성을 부여해주는 잘했어. 요거를 무기라고 쓰는 이유는 요 두 코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A라는 변수가 활도 연결될 수 있고 칼도 연결되려면은 여기를 칼이나 활이로 쓰는 건 안 되겠지. 네. 그래서 그 두 개가 호환될 수 있는 무기라는 개념을 내가 창조한 거야. 그리고 자바한테 알려주는 거지. 활은 수많은 무기 중에 하나이고 활은 수많은 무기 중에 하나이다. 다시 말해서 활은 무기라고 불릴 수 있고 칼은 무기다 라고 알려준 거지. 그러면 이렇게 연결된 거지. 그러면 네가 여기서 총이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알겠지. 이렇게 만들면 될까 안 될까 맞춰봐. 돼, 안 돼? 안 돼.
뭐가 빠졌어 지금? extend. 그렇지. 왜 해줘야 되지? 소켓 있다는 걸. 그렇지. 얘가 무기에 연결되려는 거야. 인증을 받아야 돼. 네. 얘는 뭐다? 그렇지. 무기다. 이러면 되는 거야. 됐어.